초구를 선점한 선수가 100%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초구 득점 성공합니다. 8강전까지는 5전 3선 승제고 5세트는 11점 승부잖아요. 네. 두 선수 다 똑같은 지금 초구 공략을 하는데 득점이 되고 다음 공 배치는 확연하게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팔라운 선수는 이번에도 긴 쪽으로 득점을 해냈고요. 계속 그 같은 방식으로 선수들이 초구 공략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아, 대회전인데 대회전 여기에서 충돌이 나는 네. 아, 지금 두께가 살짝 두꺼웠습니다. 예. 자, 일목적구 움직임 보시면 저 빨간 공이 사실 튀어나오기 전에 원, 투 이후에 내공이 먼저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 좋은 배치를 한 점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운데 이런 부분이 이제 루피 체넷에게 또 어떠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그렇죠. 첫 번째 공격 힘을 빼주고 또 가벼운 터치를 했는데 단 쿠션까지 맞은 이후에 네. 첫 득점 성공합니다. 1대1. 정말 자신감이 있네요. 지금도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이 되는 확실한 득점이었죠. 예. 오늘 이렇게 다음 플레이까지 연결하는 그 과정이 참 섬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다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네. 아, 루피 체넷 선수가 먼저 지금 기회를 잡았습니다. 짧은 각으로 빠르게 득점까지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팔라운 선수는 초구 배치 이후에 다음 공 그 대회전이 너무 괜찮았는데 놓쳤고요. 지금은 또 섬세하게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좀 시원한 스피드 사용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약 조절이 오늘 참 잘 되고 있어요. 한 점 앞서 나가고 있고요. 옆돌리기로 나갈 수 있는 네, 공간이 있죠. 아주 얇은 두께.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옆돌리기. 오, 이 공이 빠지네요. 이러면 다시 기회는 팔라존입니다.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를 노렸다면 뭐 거의 득점이 됐겠죠. 예. 지금 이 두께에서 사실 회전을 좀 많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진행이 됐는데 참 또 이렇게 끝자락에 오면 또 두 선수 뭔가 앞선 그런 좋았던 또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키스는 없었고 두 번째 타이밍도 빠졌는데요. 이 목적구까지 도달합니다. 점수 2대2 동점. 지금도 원했던 형태와 조금 다른 진행이 됐어요. 예. 두께가 좀 잘못 맞아서 충돌의 위험이 두 번이나 있었고요. 빨간 공과의 충돌 그리고 내공과의 충돌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팔라주 선수에게 사실 운이 좀 더 있지 않나.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조금 확실하게 좀 보여졌거든요. 예. 먼 공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컨디션이라면은 뭐 지금부터 끝내는 점수까지는 한 큐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딱 눈에 들어오는 좋은 어떤 형태 그런 배치들만 온다면 뭐 경기를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마지막 세트에서는 어떤 선수가 더 대담하게 사실 치느냐.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3대2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루피 체넷. 아무래도 두 선수 다 4세트까지 오면서 했던 과정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 5세트 승부는 아무래도 더 긴장이 될 거예요. 네. 루피 체넷 선수가 전혀 기세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점수까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원하게 앞돌리기로 크게 돌렸고요. 빠질 틈 없습니다. 4대 2. 여기에서 한 쿠션 더 맞고 득점이 된 게 다궁이 약간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예. 조금은 불편해졌습니다. 아주 좁은 각에서 출발하는 뒤돌리기. 오, 좋은데요? 네. 네, 득점까지. 연속 3득점입니다. 뒤돌리기 득점으로 5대 2가 됐고요. 아, 정말 감각 좋습니다. 예. 네. 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뱅크샷. 네. 반스미 두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점수 차는 5점 차가 됐고요. 넣어치기로 정말 잘 끌어낸 득점이었네요. 이번에도 힘 있는 스트로크였어요. 네. 약간 중심 아래 하단 당점에서 빠르게 넣어치기가 되면 들어갔던 각보다 접히는 각이 더 커지죠. 그렇군요. 잘만 들어갔어요. 얇은 두께인데요? 이게 너무 얇은 두께 아닌가요? 이 공이. 네.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득점이 안 된 상황에서 원뱅크 기회가 지금 팔라윤 선수에게 가지 않았나. 확실히 지금은 너무 얇은 두께였습니다. 네. 여기서 팔라윤 선수도 뱅크샷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기분 좋게 쫓아갈 수 있는 또 순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원뱅크. 네. 들어갑니다. 단숨에 두 점을 추가하면서 점수는 석점 차가 됐고요. 그렇죠. 너무나 쉬운 또 원뱅크 형태죠. 두 선수 모두 다 이제부터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정말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팔라존. 네, 뒤쪽으로 길게 시도했습니다. 돌렸습니다. 자, 코너를 돌아 빠질 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공이 또 모였어요. 그러게요, 기회가 왔습니다. 점수는 두 점 차. 뱅크샷으로 시도하기는 조금 두 공 사이가 네. 약간 틈이 좀 벌어져 있긴 하네요. 큰 계산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빨간 공이 보인다면 빨간 공을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일단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글쎄요. 빨간 공이 보일까요? 네. 지금 형태로 봐서는 지금 빨간 공이 보이는 걸로 노란 공을 노란 공으로 공략을 하네요. 네, 살짝 끌어줬죠. 여기서 짧아져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득점까지. 네. 들어갑니다. 이제 점수는 한 점 차. 노란 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노란 공을 이렇게 아래쪽 코너 우측 코너 쪽으로 보내놓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타이밍, 또 키스 타임에 있어요. 끌어서 뒤돌리기, 키스는 빼냈고요. 자, 이 공이 빠질 틈 없죠. 네. 점수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승부는 원점. 이런 승부가 있네요. 네. 지금 남은 점수는 두 선수 다
4점밖에 남지 않았는데 큐를 들고 있는 선수는 팔라준 선수입니다. 장타가 나왔고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빗겨치기인데 아, 넘어갔네요. 이 공은 넘어가네요. 이러면 다시 기회는 루피첸에게 넘어가요. 세트 스코어 2-2. 특히나 두 선수 모두 다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두 세트씩 나눠 가졌고 지금 5세트도 7-7 동점입니다. 루피첸은 확실한 스피드 사용, 빠른 타이밍. 네, 오, 네.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하면서 8-7. 앞선 비슷한 뒤돌리기 사실 약간 힘을 좀 덜 사용하면서 빠뜨리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시원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 지금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맞았습니다. 네. 아마 이번 2차 대회 최고의 명승부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두 선수에게는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또 승부가 될 수가 있는데 회전 많습니다. 세 번의 쿠션 이후에 연속 득점. 9-7이 됐습니다. 승리까지 필요한 점수는 2점이고요. 좀 더 확실하게 득점을 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두께로 회전량을 많이 살리는 시도였죠. 예. 팔라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 지금 대회전으로는 좀 불편해요. 직접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인데 자, 일단 고민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 경기의 승부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뭐 얇은 두께로 스트로크가 잘만 빤듯하게 들어간다면 대회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회전. 대회전 돌립니다. 자, 바로 가나요? 네, 네, 득점까지 들어갔습니다. 10-7. 아, 분명히 충돌의 위험이 있는데 깨끗하게 차시됐고요. 확실하게 읽어낸 어떤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매치 포인트 한 점 남아 있습니다. 팔라주는 벼랑 끝에 몰려 있고 루피첸은 경기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회전량 많은데요. 네. 들어갔어요. 경기 종료. 루피첸이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올라갑니다. 아, 마지막 세트에서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렸네요. 오늘 초구 잡은 선수들이 다 자기 자신의 세트를 가져오면서 정말 팽팽한 경기 보여줬는데 예. 루피첸의 선수가 아주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마지막도 마무리 젓는 점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해주는 루피첸의 모습에서 이 선수가 굉장히 섬세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경기에선 또 강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대회 연속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팔라운 선수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좋은 기회를 루피첸의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스코어 3-2로 루피첸의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백창용 위원, 저는 캐스터 한용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